오늘은 더클라임 서울대점의 볼더링을 하러 갈 건데요. 더클라임 서울대점에 가는 방법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을 넘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관악산 육봉 능선을 넘어 연주대를 찍고 낙성대로 내려가서 옥수수 꽈배기를 먹은 다음에 더클라임 서울대점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파트너는 파워블로거 피기뱅 김, 그 다음 고등학교 출신 대장 왕년 자덕계 슈퍼스타 왕걸. 육봉능선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간은 관악산 육봉능선으로 암벽을 넘으면 더클라임 서울대가 나옵니다. 왜 이 어프로치를 선택하셨습니까? 살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내년에 13을 꿈꾸고 있지만 지금 이 몸무게로 스피드를 갔다가는 최고 몸무게가 되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다고 합니다. 힘내라, 힘, 힘. 관악산에 케이블카가 있는지 왜 몰랐죠? 충격, 대충격. 볼더링 바위 발견. 여기 초크 자국 있고요. 아, 무서워. 저기 그냥. 위에도 초크 자국 있고. V한 라인 여기 있어. 여기도 초크 자국 있고.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완전 선명하게 있고. 스타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시작. 여기까지 패드 갖고 올라온 게 있어야 되나? 여기 바닥이 이거는 패드 갖고 와? 무조건 탑아웃. 이거 스타트 잘못 떨어지면 척척 바로 부러져. 오늘의 빙벽 코스. 야, 남의 떡이 쉬워 보이냐 지금? 어렵죠? 올라가기 어렵죠? 육봉 능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난 아니지? 와, 진짜 가파르다. 이렇게 보면 진짜 가파라요. 어우, 느려 느려. 티슈 프로랑 아이젠 필요하죠? 지나가는 비행기 잡아줄까? 아, 민지 너무 쉬운 데로 올라오네. 피기 쪽으로 올라와야지. 재밌지. 올라오면 재밌겠다, 여기. 이거 쉬워? 여기 쉬워. 피기 글로 올라와. 배운 사람 보여줘. 크라이밍을 배운 사람한테 일로. 크라이밍, 안에 코오롱 티셔츠 입었잖아요. 코오롱의 힘을 보여줘. 오. 위험해. 걷는 볼트다. 위험해. 와씨. 볼트 따기. 와. 장난 아니구만. 굳이 여기 길이 있는데 왜 일로. 갑자기 멀티피치 발견. 5피치는 화살표 방향으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볼트 있고 조금 올라가면 볼트 또 있고 여기 나뭇가지 사이에 볼트 또 있고. 아, 무섭네. 그냥 가기는. 주방대기에 앵커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리치길일까요? 여러분, 이 바위가 코끼리 바위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네이버 맵에도 있거든요, 코끼리 바위라고. 와, 오, 진짜 멋있다. 여기 찍으니까 진짜 잘 나와. 완전 친절한 암장. 초중급 암장. 아, 여기 1. 야, 여기 7피 써있다, 7피. 그러네. 근데 여기 1, 2, 3, 4, 5, 6, 7, 8, 90이 다 있나봐요. 아, 여기 암장이야? 삼봉. 작은 암장. 수칙으로 막 찍어놨나봐. 우리의 픽이 리매치하러 온 삼봉. 오늘은 과연 완등할 수 있을 것인지. 야, 지금 다 완등했어. 그는 오늘 척추가 나갈 것인가? 비행기 타고 화산을 할 것인가? 비행기 택시처럼 잡아야지 뭐. 그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화이팅! 저기로 가서 턱에서 올라가서 알렉스 호날두처럼 그 벽에 서 있는 것처럼 딱 서 있어봐. 그 이거 뒤로? 어어 지린다 회원님. 야, 밑에 보니까 장난 아닌데? 자, 이제 바위가 밀어냅니다. 그는 오늘 안전하게 두 다리로 서울대를 갈 것인지 프로펠러가 달린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인생 최대의 프리솔로
6봉 중에 3봉 오르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 회원님 자신 있어 하는 크랙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 신입인데 굉장한 지금 스킬을 발휘하면서 올라오고 계세요. 와, 초코 필요해. 엄마 보고 싶어. 아, 크럭스 돌파. 야, 밑에 보면 안 돼. 깜짝 놀래, 진짜. 오, 살아났어. 올라오고 계십니다. 하이니. 앵커 있어요. 프리솔로. 앵커 도착. 앵커 있어. 민지야. 여기 올 수 있어, 이 턱? 거의 한 피치를 풀리스로 하다시피 올라왔는데. 나 여기 앵커 있어. 빨리 확보해. 확보 완료. 완료. 아씨. 여기 무슨 작은 봉 암장이래요. 아, 진짜? 밑에 써 있어. 뭐가 내렸는데 방금? 방울이 땀 아니야? 잘못 봤나? 어, 왜 또 내렸어? 또 내리잖아요. 뭐 내린 것 같긴 한데. 그러네, 눈 오네. 슬슬 배고픈데? 제가 가서 먹자. 올해 눈 맞는 거 처음이다. 곧 있으면 관악산 저 끝에가 이제 뭐지? 국기봉인데요.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이 오고 있고요. 파워블로거님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점점점. 갔습니다. 그는 오는 걸까요? 현재 기온 영도. 영도? 영도에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쿠키봉 도착. 아니면 영하 15도와 맑은 날씨. 둘 중에 하나 선택. 영도와 흐린 날씨. 날씨. 아니야, 영도. 맑은 날이 훨씬 낫대. 그러니까. 그래요? 더클라임으로 가는 길에 반 정도 왔습니다. 더클라임 서울대로 가는 길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들. 연주함을 지나서 연주대로! 오! 나무 새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당할 뻔했어. 연주대로 가고 있습니다. 암장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니. 아이고. 이렇게. 오늘의 고구마는 과연 방골일까요? 호박고구마일까요? 가져오신 왕걸님, 무슨 고구마인가요? 엄마가 싸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먹어보면 알잖아요. 방고구마. 방고? 어. 방고. 방고 당첨. 맛있는데? 방고구마 장수 보자. 갑자기 너무 추운 연주대 정상에서 군고구마와 귤을 먹고 낙성대로 내려갑니다. 추워. 눈이 많이 오죠. 오늘 눈 예보가 없었는데. 춥습니다, 여러분. 입이 얼었어. 이렇게 두꺼운 패딩에 입을 날씬가요, 지금? 아. 더클라임 서울대점에 한 바짝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낙성대역 3km 남은 지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고요. 바닥에 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중간 이거 뭐라고 하죠? 보급. 보급은 장블랑젤이랑 스벅에서 하고 아직 더클까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관악산 육봉을 건너 어프로치를 지나 더클라임 서울대 입성. 무려 우리가 4시간이나 걸렸고요. 10km 걸었고 2만보를 찍은 후에 더클라임 서울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낮잠을 좀 잘게요. 4시간 어프로치를 하고
온 서울대 더클라임에 3시간 넘게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라 흰 색깔 V10 흰 색깔 하시는 분 보라색 더클라임 보라라고 자부하시는 분 이분이요? 네 이분이요 보라 흠 야! 맞아. 이상하네, 거기. 오른손 가도 왼손 가도. 왼손 가도 봐봐. 오케이, 됐다. 오, 끝나, 끝났다. 다시 가! 나이스! 역시. 와, 개꿀이다, 진짜. 와, 근데 보기에는 안 꿀인 것 같은데? 예. 꿀입니다. 싫어. 크로스. 가. 예. 뭐야, 잘 가네. 나이스. 가자, 가자. 잘못 찍었어. 아닌데? 자, 화이트 엘리펀트 게임을 진행 중이고요. 아이, 선생님. 보는 거 없어요. 보는 거 없어. 보는 거 없어. 야, 이거 안 될 거야? 어, 그럴래? 어, 그럴래? 야, 안 될 거면 사이즈 어떻게? 교환권. 보지 말지 않아, 이런 거. 아, 어렵네. 원래 근데 포장을 현혹하게 해야 되는데. 아, 뺏길 거야. 이 신세계, 어? 이거 합시다. 현혹된다, 현혹돼. 신세계 아니야, 롯데요.